저희 시각디자인학과는 1992년 학교가 개설하면서 같이 개설된 학과이고요. 그래서 2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광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CI, BI, 캐릭터 디자인, 웹 디자인에 해당되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광고 디자인, 기업체의 CI나 BI 디자인, 또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그런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좀 능동적인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을 학과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 이름 건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싶어서 꿈이 생겨서 찾다 보니까 경북대학교 시각디자인과가 제일 잘 가르친다는 얘기 들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1학년의 경우에는 비실기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 일러스트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아이디어 발상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1대1로 교수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캐릭터 디자인, 북 디자인,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 전자출판 디자인, 이런 식으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5년부터는 시각디자인과의 3, 4학년 심화 과정을 개설합니다. 현재 국가 전략 산업인 디지털 퍼블리싱, 콘텐츠 제작, 스마트 기기, UX, UI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뉴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실무형 시각 디자이너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원도 안 다녔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학교 들어올 때. 근데 생각보다 기초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실력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동아트라는 과목은 동화책을 저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는 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손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북아트라든지 아니면 캘린더 디자인이라는 과목들을 통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결과물들이 생겨서 좋았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실무에 쓸수 있는 디자인을 양성하는 데 지금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 프로젝트를 그 수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아이맥 80에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실무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맥킨토시 실습실에서 방과 후에 과제를 하거나 개인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모전 등 같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 능력이 타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향상됩니다. 수업이 전부 다 실기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습을 나갔을 때나 취업을 나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패키지 디자인 회사에 갔다 왔는데요. 인디자인이나 뭐 일러스트, 포토샵 이런 걸다 배우고 가서 좀 수월하게 더 배웠던 것 같아요. 현재 시각디자인과에서는 A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GTQ라는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학과에서는 무료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80% 정도의 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 자체가 국가 공인, 국제 공인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국제 인턴십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는 지금 현재 필수 자격증으로 프로그램을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성공한 인사들을 모시고 혹은 학과 졸업생 중에 성공한 졸업생을 모시고 지금 현재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나 취업 특강을 지금 별도로 매 학기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들도 많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현장에 그런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 지금 30개 학과가 있는데 재학생 만족도가 지금 단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야외 스케치라든지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교수님하고 학생 간의 간격도 좁힐 수 있고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디자인한 상품이 제품화돼서 나온다는데 학생들이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북스라는 그 디지털 출판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와 관련한 실제 실무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퍼블리싱하는 쪽으로 경험을 쌓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물들을 학생이지만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앱스 디자인이라는 이제 업체랑 산업협력으로 인해서 이제 책을 만들게 됐는데 앱에 제 책이 올리고 제 디자인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일단 저한테는 좋은 기회고 작지만 제 이름으로 작가가 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미술관도 가고 이제 좀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런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교수님들도 많은 정보들을 알려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졸업생들이 지금 이미 엘루나, YG 엔터테인먼트, 레이디 경향, 네이버, NHN, 마리 클레르 그런 우수한 기업체에서 아트 디렉터, 편집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때 공모전을 좀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근접해 있는 학교다 보니까 타 지방보다는 그 공모전 참여율이 좀 높은 것 같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하고요. 맥도 많이 최신화되어 있고 그리고 컴퓨터들도 지금 실무 저희들과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공부하는 데는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오랫동안 한 의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까지 얻긴 했지만 그 사이에는 무단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사회에서 인정받으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 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좋은 직장도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과라고 해서 맥을 못 다루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는 맥으로 사용해야 되고 편집을 다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써본 그런 걸로 실습을 해서 써본 아이들이 훨씬 인턴할 때도 이해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더 원하죠. 디자인은 되게 무궁무진하고 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적성에 맞는 걸 여러 가지로 공부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편집이다 아니면 웹이다 모바일 쪽이다 이런 걸로 진로를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무궁무진하니까 디자인 쪽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모바일 앱 쪽에 많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각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각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그리고 굉장히 깊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 디자인과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저는 누구나 알만한 디자인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제 꿈은 불가능할 것 같은 디자인을 실현시키는 창조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마리 클레르나 엘르 같은 패션지를 이끄는 아트 디렉터가 꿈입니다.